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닭발입니다. 아우 소리 안 들려도 들려요. 엄청 놀라셔가지고. 아 좀 놀라운 것 같아요. 예. 일단 여기 대표 메뉴 하나 줘봐요. 대표 메뉴 하나 줘봐요. 탐방의 유리사 마윤이. 네. 탐방의 미래가 너한테 달려있어. 잘 부탁해. 네. 엄마. 아유 강의 미래를 사장님한테 달렸지. 아 사장님을 예. 또 바로. 네. 벌써 약간 혼나셨어요. 네네. 아 보아한테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그 가게에는 목표가 뭐예요? 목표? 가게 목표 중요하죠. 저는! 이 가게 꼭 성공시켜서 프랜차이즈로 만들 거고! 대한민국 요식업계 최고가 돼서! 장가를 부숴버릴 겁니다. 사장님. 아, 이게... 취미인가 봐요.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요? 네? 그게 내 꿈이자 목표니까! 어, 꿈이 크네. 근데 대표님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. 예, 어떤 열정과 패기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요. 예. 요리할 때 이렇게 침투면 안 돼요. 할 수 있습니다. 어따 대답은 잘하네. 지금 괜찮아. 지금 괜찮아요. 지금 요리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순두부찌개 나왔습니다. 오, 음식 나왔나 봐요. 네네. 아, 순두부찌개, 예, 공깃밥, 예, 그리고 기본 반찬. 어, 맛이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. 어, 두 분은 이제 이쪽 상황실로 이제 맥콜로 가게. 아, 대표님 표정이 아, 조금 심각한데요. 예. 이 순두부야? 아유, 이게 뭐야 이게? 응? 아우, 이. 아, 순두부찌개라서 그건 두부 받는 거야, 뭐요? 순두부에 뭐 두부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이거를? 두부가 통째로 들어있나 봐요. 네. 아니, 이거 어떻게 먹으라? 아이고, 참. 살다 살다 저런 옥병을 처음 들어본다. 아, 네. 사장님, 사랑해.